안쪽 연결. 자, 이영주가 볼을 뺏어냈고요. 이영주. 네, 과연 아, 그 전면 이영주 슈팅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선취권의 주인공 이영주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드리블을 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골대까지 가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은상무 선수들이 많이 내렸는데 이영주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치고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빈 공간에 정확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초반 인천의 패스가 다소 불안했지만 우선 선취골을 기록을 했고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심효정 선수가 정말 아쉽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영주 선수가 네. 패스가 들어오는 그 길목을 딱 보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그게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영주 선수가 정말 모든 것을 만들어내. 자, 여기서 이영주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 네. 자, 볼을 끊어냈고요. 자, 왼쪽 골문 구석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드리블의 방향 자체가 네. 슈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신에게 맞는 그런 네요. 좋아요. 정설빈. 좋아요. 정설빈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연결 따이스. 따이스. 네, 과연 크로스. 박스 안쪽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디아 선수입니다. 아, 지금 사실 이런 모습이 인천현대제철의 모습이거든요. 네.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휘저어주고 그리고 또 패스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고 아 지금 따이스의 크로스도 굉장했지만 이제 비아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자 인천의 공격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정확하게 비아 선수가 있는 위치에다가 제대로 갖다 줬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차기 전에 이제 비아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가 완벽하게 입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설빈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네요. 네. 자, 최인철 감독도 경기장 밖에서 특정 장면을 보고 그 뒤로 돌아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오! 헤딩! 오, 골! 김민진! 만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2-1. 아, 지금 이소담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이소담 선수가 이제 수비에 가담하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킥을 올렸고 아, 김민진 선수가 자, 김민진 선수가 벤치로 달려가서 자, 감독 코치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김민진 선수가 저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네네. 아, 이번 시즌 목표가 매 경기 한 골씩 넣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네, 그 있어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정설빈의 백헤딩이 비아에게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비아 반대편. 네, 반대편! 골! 팀의 세 번째 골! 주인공은 따이스입니다. 아, 지금 네. 따이스 선수의 자, 따이스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을 보고 꺽꺽대고 웃음을 보였던 버린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모니터로 이제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여기서 비아 선수 하지만 그 전에 정설빈 선수의 이 백헤딩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따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노련했던 게 네. 이제 발을 댔으면 사실 굉장히 미끄러웠기 때문에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골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따이 선수의 굉장한 네, 모습. 자, 후반전 40분이 지나가는 현재 타구장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모든 경기가 현재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네, 토크를 네, 썼는데 따이스에게 과연? 여기서 네, 아, 따이스가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따이스입니다. 네, 따이스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이제 칩샷으로 이제 골을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관중석도 이제 축제 분위기고요. 자, 이번 득점에서는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따이스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끝까지 뻗어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골키퍼가 이제 뭐 권혜미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타이스 선수에게까지 갔는데 이때 타이스 선수가 강하게 차는 것이 아니라 또 정확하게 보고 차는 그런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센스 있는 집샷이 나왔습니다. 아, 네. 자, 굉장히 여유롭게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비아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범님이 올려줬고요. 자, 인천의 공격 중앙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살짝 비아에게 비아가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5-1입니다. 아, 지금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완전히 비아 선수를 혼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비아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장슬기 선수의 패스가 아, 네. 자, 수비 사이로 굉장히 잘 빠졌고요. 자, 그리고 그 볼을 비아 선수가 깔끔하게 득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슬기 선수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냥 깔아서 패스가 아니라 상대방 수비가 발을 뻗어도 걸리지 않도록 살짝 띄워서 차주.